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놀라운 사람이 선임됐습니다. 자니 윤 씨.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미주 후원 회장이었던 윤 씨는 미국에서 성공한 코미디언이긴 했지만 79세 고령에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대체 누구의 입김으로 감사가 됐는지 논란이 컸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주무부처 장관의 의사를 깔아뭉개면서 자니 윤 씨를 감사에 임명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공사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 감사에 대한 회계 등 전문성. 자, 이 자니 윤 씨가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고개를 저는 갸우뚱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임 자체가 좀 코미디 같다. 아주 특별한 눈에 아주 센 발전 무대 압력이 아니냐. 근데 이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 나쁘지 않다는 게 말이에요. 코미디 같은 인사. 강한 압력 없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지난 8월 79 나이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방송인 잔희윤 씨는 역대 최고령 낙하산 보훈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미주 후원회장에 이어 지난 대선에선 재외국민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경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공사 측은 윤 씨가 정상적인 상임감사 공모 절차를 통해 29명 중 최고점을 받아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윤 씨의 감사 선임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리 윤 씨를 감사직에 내정한 뒤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광공사의 상임감사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중순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은 윤 씨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감사직에 사실상 내정됐음을 파악하고 관광국장을 통해 윤 씨와 사석에서 만납니다. 5월 중순인가 그럴 겁니다. 감사 네. 내가 그 서류 신청 다 하고 난 다음이니까 내가 만내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네네 그 장관님이 네 거기 국장님한테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 만내자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감사 대신 고문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고 윤 씨에게 제안합니다. 장관님이 고문이라는 자리를 설명을 할 때, 네. 그 자리는 영화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장관이 나의 일생 동안 살아온 걸 갖다 배려해서 아. 생각을 해 주신 거라고 난 생각해요.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응모자를 사전에 만나는 건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유 장관이 윤 씨를 만난 건 낙하산 보훈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씨 스스로 생각을 돌리도록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유 전 장관과의 면담에서 상임감사 대신 고문직 제안을 받은 윤 씨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문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희윤 씨가 고문직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니 감사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도 그렇게 해보자며 사실상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내용은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유 전 장관이 윤 씨에게 고문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안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결정을 장관이 바꾸려 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며 윤 씨의 감사 선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취재진은 유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폭로한 언론 인터뷰 이후 개인 전화를 꺼둔 채 자취를 감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잔희윤 감사도 유 전 장관과의 만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러가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 제안 받기 전에 그 유진용 장관으로부터 고문직 제안 받으신 적 있으셨죠?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필요 있으세요? 잠시만요. 여기 막으세요. 혹시 청와대로부터 저 연락 따로 받은 적 있으셨어요? 유 장관 만나신 이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막으세요? 잔이윤 씨에게 감사 대신 고문직을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유 전 장관은 출장차 방문한 러시아 현지에서 외교 전문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된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다음 날인 7월 17일 공식적으로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유 전 장관은 후임자 없이 물러난 최초의 장관이 됐고 다음 달인 8월 초 잔이윤 씨는 관광공사 감사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